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NC 오장훈입니다. 선거 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전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너스 오태영입니다. 이번에 상무 가게 되었는데 상무가 있는 동안 열심히 준비 잘해서 저녁 후에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C2 하준영입니다. 가지마! 일단 또 2년 동안 열심히 1군에서 뛰었는데 이렇게 좀 가게 돼서 많이 아쉽고요. 또 안 오는 거 아니니까 또 잘 기다렸으면 좋겠고, 어떤 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유니폼 어떡하냐 이렇게. 근데 진짜 안 오는 거 아니니까 꼭 다시 돌아올 때 좋은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모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시즌 기대 많이 하셨는데 또 실망시키는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너무 저도 아쉽고 팬분들도 많이 아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나와있는 선수에게 박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즌 올해 이제 전역을 한 선수에게 요청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최정훈 선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최정훈 선수 어디 계세요? 최정훈 선수 여기 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올해 이제 전역을 했는데, 자, 마이크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마이크 한번 봐주시고, 자, 먼저 전역한 선배로서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팁 하나 전해주세요. 팁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웬만한 훈련은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군대 갔다 와라. 군대 갔다 온 거 맞죠? 네, 팁, 군 생활 잘 할 수 있는 팁. 그냥 아침 잘 챙겨 먹고.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 아침 안 챙겨 먹어도 돼요? 무조건 챙겨 먹어야지. 그냥 삼시세끼 잘, 네, 먹고 이제 잠 잘 자고. 선임들한테 잘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아, 본인이 잘 안 했던 건 아닐까? 네? 선임한테 잘해야죠. 그렇죠. 네. 저희 태경이도 있고 하니까. 아, 가도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선임들이, 네, 있어요. 편합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 선수 중에서 정말 이 상무 생활을 잘할 것 같은 선수 한 명만 꼽자면? 저는 장한이가 좀 잘할 것 같아요. 오장한도 이유는요? 그냥 묵묵히 잘 할 것 같습니다. 묵묵히 잘할 것 같아. 묵묵히 잘할 우리 장한 선수 기대되고요. 군생활 별로 이렇게 편하게 하다 온 것 같아요. 우리 소희연 선수 한번 일어나주세요. 소희연 선수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 소희연 선수는 어떻게 하면 좀 군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팁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현역으로 갔다 온 게 아니라서 팁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시간이 최대한 안 간다는 걸 많이 국방부 시간이 정말 늦게 돌아가죠. 진짜 안 돌아가죠. 네. 근데 다른 밖에서 보면 정말 빨리 갔다 온 느낌이에요, 밖에. 네.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국방부 시간이 늦게 돌아왔나. 그럼 선배로서 좀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다치지 않고 잘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소현 선수가 봤을 때 이 선수 중에서 좀 이런 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선수 있어요? 군대 가서는 이런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선수, 나쁜 습관이 있다거나.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와, 그렇구나. 지켜주는 벌써 전후에. 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대하는 선수 금방 또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 소현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건강하게 진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재영 선수 유니폼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소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팬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고요. 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주시면.